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설호입니다. 오늘도 저희가 이제 짝새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저와 함께 공부를 하고 있는 우리 학생이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이어서 사채 주고받는 것그 뒤를 한번 이어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포인트는 지게는 어떻게 치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자, 갱갱갱갱갱 사채로 갱갱갱갱갱갱해서 갱갱갱갱갱갱갱 네 번을 주고받았죠.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갱, 갱,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서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하나, 둘, 시작. 갱, 갱.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상대가 갱을 치고 부세가 또 갱을 치잖아요. 갱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읏 갱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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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갱. 상대의 갱을 치우면 갱, 갱, 갱.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이 틀린 것도 아니고, 하지만 상대가 칠때 막음새를 거기를 막으시면 안 돼요. 제가 부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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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갱 해볼게요. 시작. 이렇게 으슬 손으로 막으시면 안 돼요. 간혹 막으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는데, 이게 아니라 읏 갱에 대한 막음새를 해줘야지 읏을 막아버리면 안 되거든요. 읏은 막음새가 없습니다. 공간을 비워야 돼요. 읏갱이 돼야지 갱에 대한 막음새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 갱을 컨트롤하는 막음새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조심하셔야 돼요. 그냥 나도 갱 부세도 갱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갱갱갱갱 가다가 지게으로 바뀌거든요. 제가 한번 쇼츠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와 갱 이거는 제가 휘몰이 때꼭한 번씩 말씀을 드리기는 하는데 지와 갱의 사이가 굉장히 가깝게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게을 이게 지게이라면 이것이 바로 마치 장구의 기덕과 같은 느낌이죠. 그래서 제가 지게를 할 때는 이 말을 잘안 하지만 지가 살짝 꾸밈음처럼 표현되면 조금 더 효과적이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랑에서 그는 100% 꾸밈음이라면 지게는 사실 지와 갱이 어느 정도 독립적으로 사용이 되거든요. 근데 이 휘몰이에서 나오는 이 바짝 붙어있는 이 지게에서는 지가 꾸밈음으로 표현되면은 좋겠다. 라는 생각이 있어요. 허나 지겐의 발음이 정확하게 들려줘야 돼요. 그래서 두두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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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느낌이 좀날수 있도록. 한번 보여드릴게요. 갱갱갱갱 원, 투, 셋, 넷. 지겐과 지겐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뭔가 연결이 되어 있는 것처럼 두두다다, 두두다다가 도는 것처럼 지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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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겐 이런 느낌이 좀두 개가 딱 붙어있는 느낌이 좀 나면 좋겠다. 이 지겐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쇼츠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갱을 기준으로 꼭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갱을. 갱에서도 갱이 뚜렷하게 들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갱을 이 갱이. 그래서 갱에서 지겐으로 파생이 될수 있도록 연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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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겐은 장구 파트가 애드립이 끝나고 본가락으로 돌아왔을 때까지
계속 올라가고 있다가 다음 가락으로 상세가 넘겨주면 됩니다. 자, 개수 한번 볼게요. 갱개갱개갱 사체가 짧은 게 끝났다. 그러면 하나 둘 시작. 갱 두 개. 다음에 하나 이렇게 계속 가면 돼요. 그러다가 이제 갱갱갱갱입니다. 해볼게요. 여러분 여기가 속도가 빠르더라도 이것도 괜찮거든요. 근데 저는 앞에 부분은 마감쇠를 두 개를 다 해주다가 이걸로 바뀝니다. 이렇게 넘어가기 전에 조금 바꿔주기는 하지만 지겐을 선택하시던 갱갱을 선택하시던 상관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지겐을 칠 때 그 앞에 지가 악센트로 들어가야 한다. 그렇게 표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하나, 둘, 셋, 넷. 요 정도 길이로 하고 그 다음에 이것도 이렇게 뮤트를 했다가 잡았다가 열어주면서 치는 게 있고 얘를 마금새로 음을 죽여서 이렇게 음을 죽여서 만들 수도 있어요. 근데 요 마금새로 죽여서 만들어내는 건 좀 어렵고 두 개 다 보여드릴게요. 시작! 버전이 있지만 제 생각에는 뜻갱으로 하세요. 집갱은 너무 어렵습니다. 마감쇠의 테크닉이 굉장히 소리를 빨리 땡겨와야 되는데 이 뜻갱만큼의 마감쇠의 붙임새를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에서는 뜻갱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꽹과리 솔로가 있어요. 상쇠 솔로가. 상쇠 솔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상쇠 솔로를. 계속 뜻갱을 받고 있습니다. 부세는 계속 뜻갱을 받고 있고 뜻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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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갱 뜻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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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갱 뜻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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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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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치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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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치개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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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치갱 갱갱갱갱갱갱갱갱 갱갱갱갱갱갱 갱갱갱갱갱갱갱 갱갱갱갱갱갱갱갱 갱갱갱갱갱갱갱갱갱 뜻갱 뜻갱 이렇게 풀리는 거예요. 자, 가락이 되게 어려워요. 사체와 섞여 있잖아요. 사체의 어떤 느낌과 좀 섞여 있기 때문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하는 가락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 가락은 개개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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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번을 주고받습니다. 다음에 은지개갱 은지개갱 시작 은지개갱 이거 하실 때도 상세와 부세가 은지개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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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왔다 갔다가 자연스럽게 될 수 있도록 연주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게 박이 은지개개에서 자꾸 은 때문에 빨라지거든요. 은의 길이를 확실히 채우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손으로 절대 은을 막으면 안 돼요. 은을 막고 뒤에 지개개는 막음새를 다 버릴 수는 없잖아요. 은지개개가 돼야 돼요. 은지개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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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을 절대 막지 않는다 마음대로 이거 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순서가 뭐냐 다시 갱갱갱갱 지겐지겐지겐지겐으로 바뀝니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시작 은지개개 다시 갱갱갱갱으로 주고받는 거, 지겐지겐지겐으로 주고받는 걸로 바뀌어서 쭉 올라갔다가 한번 다시 쭉 내려왔다가 이제 지겐지겐지겐지겐지겐지겐지겐지겐 이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가락이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가 자기 위치에서 소리만 커졌다가 소리만 작아지는 거거든요. 지겐지겐지겐지겐지겐지겐지겐에서 지겐으로 또 가락을 만들어 가지고 표현을 해내야 되기 때문에 지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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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고받기를 할 때 작은 소리까지 내려와 줘야 돼요. 어느 정도 소리가 작은 소리까지 내려온 다음에 여기도 갑자기 상태가 땅땅땅땅땅땅 이게 주고받는 거니까 확실하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원, 투, 셋, 넷.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긴 거 두 개, 지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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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는 거 셋 넷, 지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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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는 거 셋 넷, 지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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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게 두 개씩 네 개짜리 두 개, 두 개짜리 두 개, 그 다음에 지겐 지겐 한 개짜리 네 개 이렇게 해서 주고 받은 다음에 다시 지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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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겐으로 가는 겁니다. 다듬이쇠까지 이제 다듬이쇠를 하러 쭉 가는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은 여기까지인데, 저희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앞에, 갱, 갱. 여기서부터 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하나, 둘, 시작.
가락이 그렇게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사실 설명할 게 많아서 그렇지 사실은 가락은 몇 개 없어요. 그냥 지갱으로 받는 거, 갱으로 주고받는 거, 개개갱, 그 다음에 은지개갱, 그 다음에 꽹과리 솔로. 꽹과리 솔로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쇼츠로라도 여기만 따가지고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꼭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거는 뭐냐면요. 부세가 읏갱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그래서 읏을 손으로 막지 않는 것. 그 다음에 은지개갱도 읏을 마금새를 하지 않는 것. 은을 비우고 지개갱의 마금새를 하는 것. 그리고 갱갱갱갱에서 지갱으로 바뀌었을 때 지갱이 더 갱을 기준으로 갱의 지가 가깝게 빠르게 붙을 수 있도록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갱 연습을 하실 때는 특히 갱을 기준으로 갱갱갱을 치다가 갱에서 지갱으로 갱갱갱갱갱갱갱갱 이렇게 바뀔 수 있도록 꼭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네,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도토아진 우리 친구 다음 화에도 나올 거니까요. 이쁘게 봐주세요. 네, 여러분 열심히 하시다 보면 분명히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